안녕하세요. 나도 미래 펀드 매니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주식, 테슬라에 대해서 긴급 분석을 지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기업 분석을 준비하신 분은 우리 차진경 프로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진경입니다. 네, 지금 대학교 재학 중이시고, 그죠? 네,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차진경 프로한테, 특별히 이제 테슬라를 한번 분석해 보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테슬라를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해 보는 이유가, 과거 애플의 스마트폰 혁명을 이끌었던 애플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또 스마트폰 자체가 그 침투율이 거의 지금 이제 한80% 근처까지 와 있는데요. 그 스마트폰이 성장을 할때 애플 역시 삼성전자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었고 그 강력한 경쟁자한테 1등을 또 뺏기기도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 주가는 어떻게 변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테슬라를 그렇게 과거에 이제 애플 사례와 함께 비교 분석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지니까요. 한번 우리 차진경 프로가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아, 네. 그러면 먼저 테슬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업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모두들 알고 계시다시피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제조사입니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고 이틀 전인 1월 18일 기준 4,067억 달러를 시가총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28.78달러이고, 그다음 52주 최고가는 384.29달러, 최저가는 101.81달러입니다. 현재 지금 그 12개월 멀티플은 27.89, PBR은 6.7, 그다음에 그 ROE는 27.6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세익 전무님이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저도 간단하게 분석 배경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 79%에 달했던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65%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하락이 과연 테슬라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까 하는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사 사례인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확히 말하면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과 같은 기간 주가 분석을 통해 점유율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과연 테슬라의 점유율이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미친다면 어떤 방향으로 미칠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스마트폰 침투율에 대한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아래 보시는 그래프는 2007년 애플의 첫 아이폰 출시부터 2021년까지 세계 스마트폰 침투율, 다시 말해서 보급률입니다. 현재 보시면 2008년 12%에 시작한 스마트폰 침투율은 2021년 현재는 거의 80%에 달해 있으며, 지금 그래프에 보실 수 있는 붉은색 주가가 하나 있을 텐데, 이 주가는 중국의 스마트폰 부품 제조 기업 가이의 주가입니다. 현재 보시면 가이의 주가는 스마트폰 침투율이 높아짐에 따라 2011년, 2012년과 2012년쯤 주가 그 스마트폰 침투율이 40%를 돌파할 때까지 그 가이의 주가가 같이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록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스마트폰 침투율이 40%에 달할 때까지는 관련주인 가이의 주가 역시 상승을 지속했으므로 그 전기차 시장도 아마 40%까지 성장하기 전까지는 그 따르는 관련주에 특히 테슬라의 주가 역시 성장을 지속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중간에 지금 보시는 표까지 이제 자료 화면이 띄워져 있을 건데요. 이 표에서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가이의 주가이고 이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PER이네요. 네, 이익 대비해서는 상당히 PER이 과거에 높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네.
요때 2010년 요때 당시에 지금 PER이 한 몇 배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이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보니까 네. 120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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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예. 네. 120배까지 갔었으니까 얼마 전에 테슬라가 뭐 초반에는 200배 그리고 재작년에도 보면 한 120배 했었어요. 120배 하고 그 이후로 보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PER은 계속 40배까지 떨어지네요. 보니까 2012-13년까지 40배까지 떨어졌는데 주가는 계속 올랐으니까 이익이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예, 주가는 올라가도 이가 올라가면서 아마 PER이 이제 떨어졌던 것 같고 스마트폰의 이 침투율은 보니까 78%까지 21년까지는 계속 증가하는데 15년도에 73% 증가한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좀 정체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표에서 나오는 이 노란색이 스마트폰 점유율이군요. 네. 예, 이 노란색 선을 보니까 확실히 66에서 70을 넘어서부터는 이제 좀 완만해지고 네. 그때부터 보니까 가위의 주가가 2013년부터 17년까지 그냥 밑에서 왔다 갔다 갔다 이렇게 횡보를 했다고 볼 수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하신 게 이 2013년에 고점이 나왔을 때가 침투율이 55% 55%였군요. 네. 그 55%까지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날 때까지는 이런 가위의 주가가 계속 강하게 올라갔었다. 네. 예, 요렇게 지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네요. 네. 계속해 주시죠. 조금 많이 나왔는데요. 네. 앞에 이제 그 테슬라 전기차 시장 점유율 네. 이게 79%에서 65%까지 하락했다고 했잖아요. 네. 미국 시장만 한 거 아니에요, 혹시? 아. 왜냐면은 전체 자동차 그렇죠. 그렇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20에서 25% 사이인 것 같거든요. 네. 예. 왜냐면은 작년에 한 800만 대 정도 팔렸고 테슬라가 한 130만 대, 140만 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네. 예, 미국 시장인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예. 분석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게 마이너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예, 이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65%면 엄청난 건데 우리 미국 시장 전문가 예, 채플미의 최상무님께서 또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79%였다가 지금 65%인데 요거는 미국 판매에서 예, 테슬라의 점유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해서 이렇듯 스마트폰이 시장에 크게 보급되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확대된 거를 모두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2007년 애플이 처음으로 아이폰을 만들고 난 후 2016년까지 그 삼성의 2010년부터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둘이 경쟁하면서부터 만들어졌던 점유율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연도별 스마트폰 점유율표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그 삼성이 갤럭시 노트 1을 필두로 급격하게 점유율 성장을 하기 전까지 2010년과 2011년까지는 애플이 선두를 달렸으나 2011년 이후부터는 그 삼성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점유율 역전 현상이 벌어져서 1위 자리를 가져왔고 이후로도 계속 삼성이 점유율 1위, 애플이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간에 변동은 있었지만요. 지금 표를 보니까 삼성의 회사 색깔인 붉은색, 블루윙, 이 파란색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다, 그죠? 네. 예, 스마트폰 점유율이 2013년도에 삼성전자가 이제 32.3%나 네. 대단한 점유율을 보였었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애플을 추월했던 게 2011년이다, 그죠? 네. 예, 10년에서 11년 넘어갈 때, 그때 이제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제 기억으로는 2011년 11월 달에 나오면서 네. 노트 돌풍을 일으키면서 1등을
이제 1등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 순위가 지금까지 안 바뀌었어요 보니까. 네. 안 바뀌었고 그러면 제가 우려를 했던 게 삼성이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이제 1등으로 올랐을 때 애플의 주가가 여기서 고점을 치고 빠졌었는지 예,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예, 부탁을 드렸었는데 일단 2011년도에 1등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건 연도별 주가 수익률입니다. 네. 왼쪽이 삼성전자, 오른쪽이 애플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지금 둘 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장 점유율과 주가 수익률의 관계인데요. 현재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2011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에게 1위를 뺏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그 시장 점유율이 2011년에 30%에 달하면서 애플은 19%밖에 유지하지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역전을 했지만 실제 주가 수익률을 보면 애플은 24%에 달하는 높은 주가 수익률을 보이는 반면 삼성전자는 11.49%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2012년, 2013년으로 나아가면서도 애플은 여전히 점유율 측면에서는 삼성전자한테 밀리고 있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2013년처럼 더 나은 해도 있었고 아니면 적어도 30%는 유지하는 높은 주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에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역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 수익률은 하락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딱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조사해 오셨는데 네. 2011년도에 역전이 됐단 말이죠. 네. 예, 역전되면서 30% 시장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애플은 이제 19%인데 네. 2011년도에 삼성은 11.5% 하지만 애플은 24.3% 주가 수익률이 더 높았다. 네. 이 부분인데 참고로 2011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이 마이너스 10% 났어요. 시장이 마이너스 10% 났는데 삼성전자가 11.5% 수익이 났다는 말은 펀드 매니저는 국내 주식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들고 있었어야 됐고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었으면 시장을 엄청 크게 언더퍼폼을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애플하고 상대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애플은 괜찮았다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삼성전자도 굉장히 이제 선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2011년도에 시장이 왜 10%나 하락을 했냐면 2011년 8월 달에 이제 미국 시장, 예,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시장이 한번 급락을 하는 모습이 8월 달에 나왔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요 주가 차트에서도 나오듯이 밑으로 한번 확 빠졌다가 그리고 나서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주 선전을 하면서 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잘했고 애플도 잘했다라고 봐지는데 애플도 보니까 2011년도에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 전후로 해가지고 살짝 한번 빠졌었네요. 살짝 빠졌다가 빠르게 이제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특히 더 놀라운 점은 12년도에 엄청나게 올랐네요. 네. 그렇죠? 12년도에는 삼성전자도 43% 올라가고 애플도 또 추가적으로 30%나 수익을 내면서 이때 당시가 최상무님 그 애플이 네.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이 됐던 게 12년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애플이 2009년, 10년, 2009년도에 145%, 2010년도에 51%, 2011년도에 24%, 12년도에 30%니까 야, 엄청난 수익률인데 잠깐만 여기서 하나 근데 테슬라는 52주 신고가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384불인데 실제로 고점은 410불 넘으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애플하고는 좀 다른데요. 애플은 이렇게 큰 폭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왜 그렇는지 우리가 자진경 프로의
발표가 끝나면 한번 다시 한번 의논해 보기로 하고 네. 계속 애플의 주가 상승이 뭐였는지 한번 계속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전 부분을 통해 애플이 삼성에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역전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를 통해 저는 애플의 주가 상승 원인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효과입니다. 애플은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사서 그거를 소각해서 그 주식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2012년부터 팀 쿡 체제가 들어선 이후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부터 10년간 5,490억 달러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했습니다. 그래요? 네. 10년 동안 도대체 야 55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70조? 5,490억. 뭐야? 700조? 예, 700조. 700조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했어요? 네, 지난 10년어치를 다 합치면 그렇게 된다고.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시기에 네. 그 주가 그 상승을 위해 그리고 주주 환원을 위해 더 많은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아니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이 그저 380조, 400조인데 10년 동안 지금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 금액만 거의 700조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근데 워낙 이제 수익을 잘 내니까 그러면 수익 내에서 들어오는 현금으로 거의 자사주 소각해서 주주 환원을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 네. 설명을 조금만 추가하자면 네. 그런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상승하고 또 주가를 방어했고요. 하락으로부터 이는 모두 아시다시피 매입 후 소각으로 유통량이 줄면 주당 순이익 증가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로서 원활한 현금 흐름과 기업 실적 개선 지표로서 주가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의 지속입니다. 현재 아래 보시는 표는 위에는 삼성전자, 아래는 애플의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MX 즉 스마트폰 및 그런 전자 부문 그 영업 실적을 따왔습니다. 현재 보시면 그 표로 보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뒤에 그래프가 있는데요. 삼성과 애플의 OPM 즉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그 그래프인데 현재 주황색이 애플, 파란색이 삼성입니다. 보시면 애플이 지속적으로 그 삼성보다 높은 영업이익률 유지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래 차트가 1부터 되어 있는데 마지막 14가 2022년 기준이니까 아마 2007년, 8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과 비교해서 애플은 지속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속해왔고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ROE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애플은 점유율 역전 이후에도 매출과 ROE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이것이 곧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삼성은 점유율에서 1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 그 영업이익 표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매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 측면에서 애플에 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게 비록 주가가 상승하긴 했으나 애플만큼 크게 상승하지 않은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매출과 영업이익의 지속적인 성장이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으로 회사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존재한다면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이 역전되더라도 주가는 하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가지고 오신 첫 번째 이 그래프가 이제 애플의 상장돼 있는 주식 수 그리고 애플의 바이백 한 주식 수량 해서 2011년 12년 그 이후로 애플의 바이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최근까지도 자사주 매입을 되게 많이 했네요 보니까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해 가지고 발행 주식 수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보니까 보니까 25억 주, 26억 주 넘었던 주식 수가 지금은 15억 9천만 주 그죠?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10억 주를 줄였다 그죠?
예, 10억 주나 줄였으니까 10억 주 곱하기 이제 평균 단가 하면 대충 이제 금액이 나올 건데 아까 그 금액이 5,490억 달러 그렇게 되는 거고 영업이익률이 참 중요한데 아 되게 부럽네요 보니까 삼성의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되다가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서 또 20% 근처까지 갔다가 반도체에서도 한 번씩 이제 큰 수익이 나오는데 큰 수익이 나왔을 때가 2018년도에 58조가 나오면서 요때 당시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았는데 지금 이 영업이익률은 아마 스마트폰에서만 네, 네. 지금 따온 영업이익률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10%대랑 30% 큰 폭의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애플의 ROE랑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온 이 차트를 보니까 12년도가 140%가 한번 넘었던 적이 있네요. ROE가. 그 노란색이니까 영업이익률이 그죠? 영업이익률이 예, 140%가 넘었다가 지금도 영업이익률이 뭐예요? 지금 영업이익률의 오른쪽 스케일이겠죠? 네네. 예, 왼쪽이 ROE고 파란색이 그렇죠? 네. 오른쪽 스케일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27%에서 그 네. 정도 되는 유지하고 있는 거 그렇네요. 같습니다. 지금 한 27%고 2012년도에 많이 나왔을 때가 이제 한 40% 그 정도 육박하는 그런 영업이익률이 나왔고 어쨌든 20% 이상대 30%대를 지키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모습인데 네. 그런 애플의 강력한 영업이익률과 시장 점유율에서는 1등을 뺏겼지만 탄탄한 이익과 자사주 소각이 주가를 받쳤던 힘이다라고 일단은 얘기해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따 또 전기차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전기차 테슬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표는 전기차 침투율 표인데요. 현재 2022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기차 점유율이 10%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자동차 중 10%가 전기차라는 의미인데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780만 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S&P 글로벌 플래츠는 203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30%를 전기차가 차지하고 2040년에는 점유율이 5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전기차의 침투율이 증감에 비해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9%에서 2021년 71%, 2022년 65%로 하락했습니다. 상대 경쟁사는 포드 7%, 기아 5%, 쉐보레 4%, 현대자동차 4%, 아우디 2% 등입니다. S&P 글로벌은 2025년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20%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는 65%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20%까지 밑도는 것은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트위터 인수에 따른 자금 압박, 경기 침체에 따른 자동차 소비 위축 등 여러 악재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건 테슬라의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현재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상승 추이에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그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스마트폰 침투율이 40%에서 50%에 달할 때까지는 관련주인 가이의 주가가 같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침투율이 10%를 이제 막 돌파한 만큼 한 40%에서 50%에 달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련주인 테슬라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그러한 점이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이의 주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가도 2013년도에까지 그때 이제 고점을 기록할 정도로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이 시장 자체가 이제 고성장하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애플뿐만 아니라 다 같이 예, 경쟁을 1등, 2등 뭐 하든 시장이 고성장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테슬라 이 전기차 점유율에서 하나 좀 우리가 따져보고 가야 될 게 테슬라는 2030년도에 2천만 대를 판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2008 그런데 지금 2030년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30%가 전기차다. 네. 침투율이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엇갈리겠다, 그죠? 예, 그렇죠. 우리가 한 뭐 많이 보면 한 40%도 가능한 건데, 그죠? 그러면 지금 뭐 8천만 대 그 계속 이제 인구 성장이 전세적으로 이루어지니까 2030년대 이제 9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 팔린다고 치고 9천만 대 팔린다고 아 1억 대라고 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1억 대에 30% 점유율 아 침투율이면 3천만 대 전기차가 팔리는 거고. 예. 40%면 4천만 대가 팔리는데 4천만 대가 팔리는데 테슬라의 점유율이 20%밖에 안 되면 800만 대인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 블룸버그에서 그때 2030년도에 테슬라의 판매량을 한 800만 대 잡았죠. 예, 800만 대 잡았고요. 지금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20%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그 점유율 자체가 갑자기 30% 40% 뭐 이렇게 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주 모수를 세게 잡지 않는 한 예. 테슬라에서 얘기하는 2천만 대 그 판매는 좀 불가능한 수치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면 블룸버그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체크했을 때 예. 지금 80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판매량이 예. 그죠? 그거는 뭐 조금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800만 예. 대면. 그런데 이제 작년, 재작년 테슬라가 굉장히 그 고성장하고 있을 때 그 블룸버그 수치가 향후 10년을 내다볼 때 연간 판매 대수 성장률을 30%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CAGR로 계산을 해보면은 예. 20% 초반이 나오고 있어요. 더욱이 요즘 그 테슬라가 계속 그 수요 부진을 우려해서 가격 인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도 시장에서 조금 더 베어리시하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여기 S&P 글로벌 플래츠에서 20% 정도를 밑돌 것이다. 웃돌 것이다도 아니고 또 약간 밑돌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방금 최상무님 말씀대로 이미 지금 올해 팔렸던 전기차가 아까 780만 대 800만 대 중에서 네. 얼마 팔렸다고요? 테슬라가 판 게 130만 대 그렇죠. 130만 예, 대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800만 대에 20%면 160만 대가 되는데 예. 이미 밑돌고 있네요. 예, 이미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밑돌 것이다라는 게 그건 맞는 얘기네. 한때 높았던 때는 뭐 한 25% 30%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시장에서는 계속 유지될 걸로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테슬라 측에서도 그렇게 예상이 되면은 자기네들도 2천만 대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 추정치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생각하고 테슬라의 생각하고 괴리가 네. 너무 크다 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 부분이 시장에 어떤 반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테슬라를 되게 너무 이렇게 광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제가 이래 보면서 그 2천만 대, 2030년대 2천만 대 파는 걸 너무 당연하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믿는 그 자체가 조금 이게 굉장히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이었는데 어제 제가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사실일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때 공경에 빠진다고 했는데 아무튼 2천만 대는 아니고 이제 800만 대라고 보고 자 그런데 어차피 애플도 1등 자리를 뺏기고 했지만 그 시장 점유율이 전기차의 침투율이 55%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주가는 계속 갔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익이 아까 안 빠졌다 했죠. 이익이 안 빠지고 네. 그리고 자사주의 공격적인 네. 예, 매입과 소각이 있었는데 지금 테슬라의 매출과 이익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테슬라의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는 매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 영업이익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차인 대비에 애플은 스마트폰 그 IT 쪽이라는 것도 분명 감안을 해야 될 건데요. 네. 테슬라의 그 분기별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현재 16% 정도가 2022년 네. 기준 3분기 기준입니다. 그렇죠. 근데 추이는 지금 2019년도에 그때 당시에 그 전에 이제 그 크레딧 세일즈 탄소 배출권 때문에 잠깐 이익이 났기도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익이 난 게 이제 19년 3Q 지난서부터 이익이 나고 이 부분이 계속 이익이 계속 커지면서 그죠? 네. 네, 커지면서 영업이익률도 올라왔어요. 네. 그게 보통 보면 고정비를 커버하는 그 이상의 매출이 나왔을 때부터 이익이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판매량이 계속 더 어떻게든 판매량이 아까 800만 대 예. 예, 지금 130만 대고 올해가 한 190만 대 정도 예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90만 대 판매를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여요. 제가 봐도. 그럼 190만 대, 뭐 250만 대, 300만 대 계속 넘어가면서 영업 이익 스케일 절대 규모도 커지고 영업 이익률도 계속 애플처럼 30%까지 높아지면 되는데 어떻게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 지금 아래 적혀 있다시피 완전 자율주행인 소프트웨어 FSD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가 아마 성패를 가를 것 같은데요. 네.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거의 20%에 달하는 정도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애플의 그런 시스템 덕분인 거고 현재 지금 테슬라의 그런 FSD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규모로 커질지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애플과 비슷하게 테슬라 역시 영업이익률이 거의 30%를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테슬라를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 저희 형님도 뭐 테슬라를 북경에서 타시고 우리 회사의 오석 주인도 테슬라를 최근에 구입했을 때 이 자율주행 요 소프트웨어 같이 사셨다 그랬죠? 900만 원 정도? 네, 같이 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차를 테슬라의 다음 모델을 업그레이드해서 만약에 산다 했을 때도 테슬라를 사고 소프트웨어는요? 이거 자율주행은 지금 만족합니까? 네, 만족합니다. 만족한다고 그러거든요. 아, 네. 그러면 어차피 소프트웨어 이 개발비가 만약에 1억 달러 들었다. 예.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한 1300억 들었는데 소프트웨어를 이걸 1000만 개를 파나 1억 개를 파나 그 개발 비용은 이미 들어갔지만 예. 그 변동비가 거의 미미할 거니까 예. 영업익률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그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FSD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약간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해주신 주임님은 차가 있으셔서 그 직접적으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면허도 없고 차도 없어서 그저 뉴스 기사를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 들을 뿐인데 종종 발생하는 완전 자율주행 사고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물론 그 차가 많이 팔리니까 더 많이 늘어나는 거겠지만 그런 거에서 오는 약간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 같은 게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우석 주임님 이쪽으로 잠시 오셔가지고 네. 네. 연락 자리를 잠시 옮기시죠. 네. 테슬라 소비자하고의 이제 한번 토론을 한번 벌어보시죠. 분명히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네. 자율주행에 대한 사고 소식이 계속 나오는데 타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도 처음에 탔을 때 약간 사고 비슷하게 불안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FSD를 켜게 되면은 갑자기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제가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FSD를 끄고 뭐 핸들을 빨리 움직인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FSD를 켜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앞에 차가 끼어드니까 제가 당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핸들을 확 꺾었는데 FSD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바퀴나 그런 게 좀 앞으로만 직진하게 일단 잡혀있기 때문에 약간 핸들이 고정된 느낌이거든요. 네. 제가 확 트니까 이게 핸들이 약간 제가 원한 건 15도 트는 걸로 원했지만 사실 제가 급하다 보니까 이게 단단해진 상태에서 스티어링이 단단해진 상태에서 확 움직이니까 FSD가 해제가 팍 되면서 핸들이 약간 더 틀어졌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좀 공부를 좀 해보고 FSD를 사용을 해야지 사자마자 FSD 믿고 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위험성이 좀 있죠. 그런 거에서. 그렇군요. 최근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그 제네시스 GB80을 이제 타시면서 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방금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조금만 이 차선을 이탈하려고 하면 일단 소리로 경보음이 울리고 바퀴를 보정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차를 수리로 맡겨가지고 아버지 차를 타보니까 이 핸드폰 본다고 이러면서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냥 핸들이 저절로 이렇게 딱 맞춰지더라고요. 요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기술은 진화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인간이 실수로 아니면 이 딴짓을 하다가 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를 해주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는 아무래도 저라도 만약에 그걸 돈을 내고 그 소프트웨어를 써야 된다면 전 돈 내고 쓰긴 쓰겠어요. 근데 테슬라 사시는 분들은 아마 타시는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유, 그 GB80 수준 가지고 박전무가 저러고 얘기하고 있나. 테슬라 한번 타봐봐. 얼마나 더 뛰어난 기술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그 소프트웨어가, 아무래도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사고를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이 훨씬 클 거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더, 코멘트 해 주실 게 있나요? 네,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인데요.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시장 점유율보다 중요한 게 기업의 매출과 성장성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점유율이 역전돼도 테슬라의 성장성과 기업 가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테슬라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점유율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펀더멘털,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 피해 와 Q의 합의, 곱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 P를 낮추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경쟁자들을 몰아내고 Q를 더 크게 올리기 위한 정책으로 만약 그 전문님과 주임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FSD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이제 점점 커져간다면 일단 Q가 증가해야 테슬라의 강점인 완전 자율주행 FSD 확산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테슬라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CEO 리스크, 즉 테슬라에 대한 신뢰는 CEO 일론 머스크의 비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점유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를 애플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해하기도 쉽고, 테슬라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애플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가 이제 좀 부각이 되는데, 자, 애플하고 계속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애플은 어쨌든 스마트폰에서 하이엔드 제품을 만들고, 로우엔드 제품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고급 이미지고, 애플을 쓰는 고객들한테는 여전히 강한 프라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처음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격을 큰 폭으로 깎았잖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고급 브랜드 이미지로만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든가? 에르메스 가방이 갑자기 2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이 넘는 그 백을 만들다가 저가품, 중저가품 2,300을 만든다고 하면 그 에르메스에 있는 그 브랜드 가치가 훼손이 아마 될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고급 차로만 파는 게 안 먹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재성? 결국 이제 경쟁 구도가 좀 변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개로 얘기하면 이제 가격 전략하고 차별화 전략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테슬라는 전문님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중에 하이엔드 이미지하고 그리고 FSD라는 차별화 전략을 가져갔는데, 그렇네요. 지금 다른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 현대차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FSD를 어느 정도 흉내내려고 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 현대차 내부의 어떤 연구원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어느 정도 뒤처진 거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한 3년에서 5년 정도 뒤처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시계를 좀 앞으로 좀 하면은 3년에서 5년 정도면은 따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가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텐데 그런 그 테슬라가 지금까지 가졌던 소프트웨어에서의 차별화 전략에서의 경쟁자들이 이제 추격하는 거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이엔드 이미지로서의 어떤 전략 자체가 수요 둔화로 해서 안 먹히니까 가격 전략으로 이제 밀고 나가겠다는 건데 결국 이런 전략들이 얼마나 그 테슬라의 어떤 양적인 성장을 보여주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서너 분 애널리스트들한테 물론 이제 그분들이 그 테슬라에 대한 바이어스는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질문을 해봤어요. 테슬라의 이런 가격 전략이 다른 경쟁자들로 하여금 위협을 느껴서 다른 경쟁자들로 하여금 가격을 또 다운시켜서 그들의 마진을 축소시키고 심지어는 적자까지 이르게 하면서 점유율을 빼앗아 올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FSD 관련된 건데 지금 오주임 얘기했듯이 차를 살 때 옵션에서 옵션으로 같이 사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차값에 포함된 거고 테슬라가 차가격을 내리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 부분은 전체 차가격에 묻히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테슬라가 전 세계 이제 차를 깔아 놓으면서 서브스크립션으로 계속 이제 구독료를 받는 모델로 가야지만 애플이 그렸던 애플이 성장해왔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에서 그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룩할 텐데 지금 그 테슬라의 어떤 양적인 성장에 의해서 구독료로 받을 수 있는 FSD의 그 매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 이제 높게 받았던 한 100배 받았던 PR이 굉장히 내려와 있잖아요. 네, 많이 착해졌죠.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격 적인 매력으로서는 좀 많이 착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테슬라가 여기서 더 빠져야 되느냐라고 볼 때는 지금 체력으로는 좀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 내지는 조금 더 테슬라의 잠재력을 믿어주자는 투자자들이 조금씩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테슬라가 더 낮아질지 아니면 지금 사야 될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 우리 최정무의 생각에 대해서 네 저는 네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그 현재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낮아서 지금 아마 매수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지 이 두 개가 가장 큰 고민이실 건데요. 저는 결국에는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선두 주자고 전기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어찌 되었던 간에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빠질 구성이 있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저희가 애플하고 같이 비교를 지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애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핸드폰 애플 제품이 나올 때마다 저도 이제 늘 바꿔요. 근데 애플이 처음에는 나왔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것들은 이제 한 200만 원이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200만 원이라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하이엔드 제품인데
테슬라는 한 지금 가격 빠져도 국내에서 사면 한 7천만 원, 5호석 주행도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 넘게 이제 샀는데 사실 이게 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8천만 원이라는 돈이니까 선뜻 이게 이제 사고 싶어도 좀 머뭇거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애플이 그때 당시에는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뭐 업체들 그리고 이제 노키아 이런 업체들하고 또 LG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했었는데 지금 테슬라는 너무 많은 업체들하고 경쟁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네. 네, 거기다가 생긴 그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중국에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좀 확 낮추는 그런 계기가 그렇게 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 또 아이폰 유저로서 제가 아이폰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잘 모르지만 아이폰 유저로서 또 비교 분석을 우리 왕이사께서 해주셨고 지금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서 얘기해 주셨던 네. 스마트폰의 침투율이 2013년까지 50%에 갈 동안에 네. 그때 이제 중국 업체들도 들어왔고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2013년도에 중국 업체 화웨이 그리고 샤오미 그죠? 최근에 이제 오포 비보까지 해가지고 그때 점유율이 대충 보니까 한 6% 7%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된 것 같고 그 이후로 화웨이가 삼성에 이어서 2등까지 올라섰고 실제로 오포 비보 다 합치면 거죠. 네, 꽤 큰 점유율로 쫓아왔긴 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지고 하지만은 애플의 주가는 견고하게 예, 위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유가 중국 업체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하드웨어에서도 고가 제품 전략으로 계속 판매가 유지되고 있으면서 마진을 남기지만 그 서비스 매출에서도 그죠? 아주 견고한 매출이 나오니까 애플의 높은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래도 약간 예,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하는 분위기고 LG전자는 완전히 이제 MC 사업부를 스크랩할 정도로 예, 매년 적자 1조 이상 적자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전기차 시장도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지금 벌써 이제 수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탄생을 했고 거기서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이제 망하는 업체들 막 나올 거예요. 예. 나오면서 시장이 제대로 살아남는 업체 한 10군데 정도로 압축이 될 거고요. 그런 와중에서 1, 2, 3등이 또 나오겠지만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면 아직까지 전기차 침투율이 10%라는 거죠. 그죠? 예. 예.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40% 정도가 되는 거는 언제쯤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지금 아까 자료가 첫 번째는 2028년쯤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8년이 네. 40%니까 뭐 28년까지는 주가는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우상향 그림으로 가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대폭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보조금 정책이 미국에서 5만 5천 불이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5만 5천 불을 맞추기 위해서 네. 5만 3천 불, 500불인가? 네. 예, 그런 이제 승부수를 띄웠던 거고 그 차가 안 팔려서 예, 비싸기 때문에 안 팔려서 가격 인하를 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가격 인하 자체가 지금 뭔가 대단한 판매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네. 오우석 주임 혹시 뭐 테슬라 또 유저로서 그래도 너네들 이거 모르고 있는데 내가 요거 가르쳐 줄게 뭐 해주신 얘기 있습니까? 우리처럼 이제 그 왕이사도 그렇고
테슬라 비싸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죠. 테슬라 차에 대해서요? 네, 우리는 이제 비싸서 잘 못 사니까 네, 하이엔드 유저로서 좀 한마디. 그냥 주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는 거는 이게 테슬라 투자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FSD 믿고 하는 거면 네. 차가 일단 많이 팔려야 FSD가 나중에 쭉 깔릴 수 있는 환경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투자 관점으로 보면 그 FSD를 믿는다면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게 맞고 예를 들어 레거시 회사처럼 뭐 현대차, 기아, 뭐 포드 이런 거 보면서 차 판매에 따라간다 주가가 거기에 따라 뭐 매출 늘어나는 거 이익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테슬라는 안 사는 게 맞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오늘 아주 재밌는 예 기업 분석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학개미 투자방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신 테슬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 차진경 프로가 예, 기업 분석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차진경 프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남 또 미래의 펀더 매니저 시간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